안녕하십니까. 별맛씨입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소개해드릴 제품은 6인치 UC 독소니안 마랑강입니다. UC는 울트라 컴팩트를 뜻하죠. 일반적인 독소니안이 커다란 경통과 받침대를 갖고 있는 것과 반대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조립식 독소니안 망원경을 뜻합니다. 한국의 빌트 아스트로에서 출시한 핸디돕 6은 이름에 충실한 간편함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무려 비행기 기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의 가방에 6인치 독소니안 구성품을 모두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지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방식의 망원경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 중인 망원경 형식입니다. 무겁고 커다란 부피로 천차만환경 휴대가 불편한 도심 관측자나 캠핑 및 여행 시 천체 관측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특화된 천차만환경입니다. 이른바 그랩앤고 컨셉에 가장 충실한 망원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기존에 시판 중인 작은 테이블 독소니안 망원경의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딥스카이 천체 관측이 가능한 6인치 주경을 채택한 천체 망원경입니다. 초점비는 F5 사양으로 초점 거리는 750mm입니다. 저배열부터 고배열까지 모두 대응 가능하여 입문자의 메인 장비부터 숙련자의 보조 관측 장비로 매우 적절한 사양의 천체 망원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망원경의 주요 구성품은 3D 프린터로 제작되었습니다. 3D 프린터 특성상 필라멘트 재질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나 나일론의 경우 변형과 습기 및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하는 천체 망원경 부품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몇 부품을 3D 프린터 제작을 의뢰해 봤는데 변형이나 내구성 이슈가 거의 항상 있더라고요. 빌트 아스트로의 핸디돕 6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탄소 섬유 강화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야외에서 햇볕에 의한 고온이나 밤이슬을 막기 쉬운 천체망원경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재질이지요.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 견고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망원경 제작사에서는 찾기 힘든 장점이 여럿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그네틱 방식으로 착탈 가능한 사격 연습 및 주경 냉각팬, 그리고 사격 및 주경 보호 커버와 전용 케이스 같은 부품이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아이피스 장착 시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착탈식 무게추와 고무줄을 제공합니다. 실제 천체 관측을 즐기는 제작자가 만든 망원경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빌트 아스트로의 핸디돕 6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17인치 가방입니다. 400에 300, 180 사이즈죠. 가방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가방을 열면은 이렇게 간단한 AS 정책 및 회사 소개서, 그리고 주의사항이 프린트된 A4 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핸디돕 본체가 들어있죠. 예, 그리고 여기 구성품, 이 조그만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나머지 구성품은 이 뒷주머니에 있습니다. 열어보면 네, 이렇게 보호품이 있고 안에 구성품이 포함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꺼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디돕 이 구성품을 전부 펼쳐보았습니다. 네, 가짓수가 상당히 많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폴대거든요. 후드가 있고 후드 안에 이렇게 폴대가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씩
조립하는 거거든요. 이 순놈과 암놈 이게 둘 조립하는 건데 제가 이제 조립 평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낮과 밤에 조립을 해봤는데 밤에 조립할 때 이 볼트와 요 이제 암나사 순화사를 끼워야 되는데 이 반대쪽 이 구멍 있죠. 조립하는 구멍인데요. 이쪽과 이쪽 구분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축광 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으니까 이 폴트 조립할 때 실수 없이 한 번에 조립할 수 있어 편하더라고요.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핸디톱 6 복체인데요. 이 본체 조립 해체 시 가장 중요한 이제 가이드 화살표가 지금 3D 프린팅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밤에 조립 해체를 해보니까 가시성 확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광 테이프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지금 붙일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상을 담을 때도 확실하게 식별이 돼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축광 테이프 부착을 추가로 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같이 흩어질 수 있는 것만 제외하고 포장까지 벗긴 모습입니다. 예, 먼저 핸디톱 본체 있고요. 끝에 보시면 요거 이제 예, 출시기념 사은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건 이제 전용 암막입니다. 예, 트러스 구조 돕소니아는 이제 암막을 씌워야지만 작광을 차단할 수 있죠. 예, 요거는 지금은 이제 출시 이벤트 기간이 지나가지고 별도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성에 포함된 제품인데요. 그 이렇게 지금 낱개로 갖고 다니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자께서 파우치를 만들어서 이제 구성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벨벳 파우치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머니에 물건을 넣고 예, 위에 끈을 조이면은 아주 쉽게 보관할 수 있죠. 본체는 예, 이렇게 지금 경첩으로 지금 이쪽 두 개, 이거 반대쪽 두 개로 지금 고정되어 있죠. 예, 그래서 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위에 보시면 테프론 보이시죠? 하얀색. 테프론이 있는 부분은 회전체입니다. 돕소년이 이 위에서 이제 좌우로 움직인다는 걸 뜻하죠. 하판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그 사경을 지지하는 예, 사경 스파이더 구조물이 있고요. 요 밑에 이제 미러, 즉 거울이 들어있는 예, 케이지가 들어있습니다. 총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사경인데요. 이 제작자분께서 이제 전용 커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미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오픈 클로즈 되어 있죠. 요거를 돌려가지고 빼면은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아주 간단하고 이 사경 미러를 보호하기에 적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사경이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특이한 게 있죠. 예, 접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뒤에 있는 이제 사경 열선 USB 케이블을 자석으로 붙이는 곳입니다. 보통 이제 사경 열선을 자작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 USB에 연결해 가지고 시중에 있는 그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열선이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장 열선이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는 이렇게 세 개의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스파이더에 잘 붙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아이피스 두 개가 있죠. 네, 23mm와 10mm 아이피스 두 개가 있고요. 요거 이제 롱타입 최상위 아이피스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사은품으로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 참고로 사은품 구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커서입니다. 예, 1.25인치 전용 포커서죠. 저렴한 포커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안에 내부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천막 공작실 제품이거든요. 예. 스트로크는 35mm가 나오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조립 해체하면서 아이피스를 껴봤는데 그 가벼운 아이피스 있죠. 이런 아이피스는 물론이고 제가 텔레비우나 펜탁스의 아이피스 그 72도짜리를 껴도 뭐 관측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잘 지지해줍니다. 결코 저렴한 저가 제품이 아니라는 거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은품이죠. 요거 이제 달보실 때 좋은 ND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조립할 때 쓰는 볼트고요. 예. 요거 이제 말씀드린 폴대입니다.
볼 텐데, 지금 이거 두 개가 좀 짧죠? 요거 두 개는 따로 해가지고, 요거 이제 사이드 베어링이거든요. 예, 사이드 베어링 지지하는 폴대를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폴대는 이게 반반 돼 있죠. 볼트 있는 거 반, 너트 있는 거 반 해가지고, 이 앞나사, 수나사 조립해가지고, 긴 폴대를 조립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조립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예, 막 같은 게 있죠. 얇은. 예, 얇은 플라스틱 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빛가림막입니다. 이게 무슨 가림막이냐면은, 포커서를 해서 이제 관측을 할 때, 그 눈을 방향, 보는 방향에 빛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가림막이 필요하죠. 예, 요것도 이제 장착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주경보 이제 커버인데요. 좀 요것도 지금 제가 약간 손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쪽 가운데만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 저는 이제 나머지 두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잘랐어요. 주경 구조물에 조립을 할 때 요거 두, 하나만 이게 터 있다 보니까, 예, 하나만 튀어 있다고 두 개는 막혀 있다 보니까 막힌 쪽 조립을 하기가 밤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못하면 이제 이 표면이 주경을 긁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잘라서 위에서 넣고 돌리면은 그대로 고정되게끔 그렇게 지금 이게 잘라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품을 구입해서 받아보신 다음에 요거는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다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이드 베어링이죠.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작은 핀이 하나가 있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작은 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복원할 때 요 홈에 맞게 끼워서 이렇게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조심해서 풀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일종의 스토퍼입니다. 예, 이제 이 축이 그 테프론에 닿으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앞에 부분이 땅에 지면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스토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에 맞는 이런 볼트 머리가 있죠. 이 볼트 머리를 그 조립하는 핸드톱 본체의 그 구멍에 맞추면 자연스럽게 조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립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